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국어 교과서 26쪽에서 27쪽, 28쪽, 29쪽, 30쪽, 네, 31쪽까지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6쪽에서 31쪽까지는 의미 단위와 띄어읽기 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나 글씨를 읽을 때는 의미 단위로 띄어 읽어야 상대가 알아듣고 자신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우선 26쪽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펴주세요. 26쪽. 26쪽 제일 위쪽에 보면 두 친구가 읽어주는 문장을 들어봅시다. 수민이와 혜정이 나오지요? 자, 그러면 수민이는 뭐라고 읽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을 때 V자 표시가 된 것은 띄어 읽자는 의미예요. 띄어 읽자. 자, 수민이는 뭐라고 읽죠? 예쁘나? 기차 타고 왔니? 다시 한번요. 예쁘나? 기차 타고 왔니? 예쁜이를 부르면서 말하는 거죠? 예쁘나? 기차 타고 왔니? 예쁜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혜정이는 뭐라고 할까? 예쁜 아기 차 타고 왔니? 예쁜 아기? 차. 예쁜 아기야. 차 타고 왔니?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예쁜 아기 차 타고 왔니?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의미가 많이 달라지지요? 띄어읽기를 달리 하니까 그래요. 예쁜 아기 차 타고 왔는데 앞서는 수민이는 예쁘나 기차 타고 왔니? 그러고 혜정이는 예쁜 아기 차 타고 왔니? 서로가 의미가 많이 다르죠. 그럼 그 의미가 다른 까닭이 뭘까요? 제일 밑에 2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2번. 두 그림이 다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띄어읽기는 문장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낱말 사이를 알맞게 끊어 읽는 것을 읽는 것입니다. 문장을 알맞게 띄어읽으면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고 문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읽을 때도, 말을 할 때도 의미 단위로 띄어 읽어야 된다는 의미죠? 자, 제일 위에 예쁘나, 기차 타고 왔니? 이 말하고 예쁜 아기 차 타고 왔니? 전혀 다른 느낌이 들죠?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의미 단위로 잘 띄어서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익숙해요, 사실은. 우리 언어가 의미 단위로 띄어서 말하게끔 돼 있기는 해요. 하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약간 연습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27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7쪽. 사과나무 그림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V자 체크하는 곳은 약간 좀 띄어서 읽자. 그 V자가 두개 있는 것은 좀 많이 띄어 읽자. 그런 의미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기호에 주의하여 문장을 들어봅시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과가 빨갛다. 사과가 맛있다.
사과가 떨어진다. 사과는 과일이다. 자, 이렇게 낱말과 낱말 사이를 좀 띄어 읽으니까 말이 좀 편하지요. 듣기도 편하고 말하기도 편하고. 사과가 빨갛다 이렇게 안 띄어서 읽지 않으면 좀 불편해요. 사과가 맛있다. 사과가 떨어진다. 어색하죠? 사과는 과일이다. 자, V자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좀 띄어서 읽는 겁니다. 우리 한글은 낱말과 낱말을 띄어서 놔가지고 띄어 읽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의미만 조금 안다면 띄어 읽기 쉬우니까 그렇게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27쪽은 이 정도로 하고, 27쪽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호에 주의하면서 그 사과나무 있는 게, 사과나무 있는 그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과가 빨갛다. 사과가 맛있다. 사과가 떨어진다. 사과는 과일이다. 28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28쪽에는 운동이라는 글이 있군요. 한번 띄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는 이제 동영상 강의니까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혹시 읽기 어려운 친구는 선생님 뒤에 따라 읽으면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운동회.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응원합니다. 민수가 1등입니다. 약간씩 띄어 읽었지요? 약간씩 띄어 읽으면 들은 사람이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응원합니다. 민수가 1등입니다. 네, 이렇게 띄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9쪽도 어려운 문장이 아니니까 29쪽으로 넘어갈까요? 자, 의미 단위로 의미 단위를 알아봅시다. 이제 낱말의 의미를 찾아봅시다. 자, 이것은 빨간 풍선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다. 이렇게 의미 단위로 띄어 읽으면 되겠어요.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풍선은 풍선인데 무슨 풍선? 빨간 풍선. 좋아요. 빨간 풍선. 걸려있어요. 어디에? 나뭇가지에.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풍선은 풍선인데 무슨 풍선? 그래요. 빨간 풍선이 어디에 걸려있지요? 나뭇가지에. 그럼 길게 한번 해볼까요? 빨간 풍선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다. 자, 풍선과 앞에 빨간을 빼면 풍선이 나뭇가지에 빼고 걸려있다. 풍선이 걸려있다. 그것도 말은 되지요. 근데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잘 안되지요. 무슨 풍선이 걸려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파란 풍선이에요? 빨간 풍선이에요? 빨간 풍선이 전봇대에 걸려있다? 아니지요. 나뭇가지에 걸려있다. 이렇게 의미 단위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담임선생님을 가리켜서 담임선생님 이제 교실로 들어오는 것을 가리켜서 한번 해볼까요? 예쁜 우리 담임선생님이 씩씩하게
교실로 들어오신다. 담임쌤이 교실로 들어오신다. 예쁜 우리 담임쌤이 씩씩하게 교실로 들어오신다. 의미가 자꾸 늘어나는 것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29쪽에 나오는 것을 한번 봐봅시다. 풍선은 풍선인데 빨간 풍선이 어디에 걸려있다? 나뭇가지에 걸려있다. 네, 빨간 풍선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다. 자, 빨간 풍선이 이걸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나뭇가지에 걸려있다. 이걸 한 덩어리로 생각해요. 그 의미의 한 덩어리. 빨간 풍선이 귀여운 철수가 개구장이 영민이가 씩씩한 지은이가 노랑 풍선이 이런 식으로 의미 하나 의미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요. 자, 29쪽을 넘어서 30쪽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역시 의미 단위로 읽어보는 거예요. 의미 단위로 읽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 읽으면 돼요. 의미 단위로 띄어 읽기. 자, 제일 위에 거 합니다. 뜻이 잘 드러나게 띄어 읽어봅시다. 할머니께서 텔레비전을 보십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 말하거나 읽을 때 천천히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읽거나 말하면 됩니다. 할머니께서 텔레비전을 보십니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십니다. 세 번째, 어머니께서는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들으십니다. 네 번째, 형주는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의미 단위로 한번 나눠볼까요? 조금. 할머니께서 텔레비전을 보십니다. 이렇게. 할머니께서 텔레비전을 보십니다. 이해가 쉽죠? 이해하기가. 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들으십니다. 이게 아니라 어머니께서는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들으십니다. 두 개의 의미가 있죠.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듣고 이렇게 두 개의 행동이 묘사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하면 돼요. 어머니께서는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들으십니다. 마지막, 형주는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립니다. 다시, 형주는 책상에 앉아 하나 그림을 그립니다. 오케이? 형주는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문장이 약간 길을 때는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으면 돼요. 자, 끊어서 읽는 그 제가 V자 표시를 해볼게요. 거기 지면에 V자 표를 한 것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할머니께서 텔레비전을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들으십니다. 형주는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띄어 읽으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요? 네. 자,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31조 그 의미 단위로 묶어봅시다 써있죠? 거기를 한번 자기 글씨로 한번 채워보세요. 어머니께서는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들으십니다. 그죠? 그렇고 그 밑에는 형주는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거나 말을 하면 대화도 편하고 상대도 이해하기 쉽고 또한 자기 자신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이런 연습을 한번 평소에도 해보시기 바랍니다.